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아. 자, 오늘은 뭐 먹나요? 자, 오늘은 김영모 제과점에서 딸기롤과 초코롤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잘 먹을게요. 네, 가격은 19,000원씩. 저렴하죠? 착해요. 근데, 진짜, 도치마롤이면 뭐 도쿄롤이면 다 얼마죠? 뭐 23,000원, 25,000원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비싸잖아. 그 정도 하잖아. 근데, 얘는 걔네들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크고요. 진짜 또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롤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믿고 먹는 김영모 딸기롤 초코롤입니다. 엄청 커요. 바보 거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 커요. 진짜. 이거는, 아, 퀄리티가 틀려요. 퀄리티가. 진짜야. 달라, 달라. 아, 달라. 자, 우선 좀 커팅을 해서 초코님 좀 드려야겠어요. 지금 오늘 초코님이 오셔가지고. 집에 계셔요. 초코님 드려볼게요. 네. 네, 전용 그 칼로 잘라야지 더. 딸기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나는 그냥 먹어야 할래. 부드러워요. 바닐라 라떼. 김영모에는 이렇게 빵 소개하는 팜플렛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빵 소개하는 팜플렛도 있어요. 케이크도 있고, 마카롱 이런 것도 판매합니다. 이런 거. 그게 뭐 마카롱이에요? 아, 마카롱, 마카롱. 팜플렛이 있어서 보기 편해요, 좀. 딸기부터. 속이 알차요. 이게 좀 막. 저는 요렇게 먹겠습니다. 저거 네, 먹을게요. 그래요. 달기도 진짜 딱 적당하고, 제일 좋은 거는 계란 비린내가 많이 안 난다는, 거의 안 난다는 거. 락터프리 아까 얘기했는데, 정말. 락터 프리 우유. 간다, 나 간다. 진짜 이게 롤이지 진짜 계란 비린내 1도 안 나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크림은 진짜 생크림이고 맛있어요. 우와 이게 진짜 롤이죠, 롤케이크. 진짜 어릴 때는 그 버터크림 롤케이크 어떻게 맨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먹었어요? 롤케이크 먹기 넣으면 맨날 버터크림만 먹었잖아요.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빵들. 와, 진짜 맛있는 있잖아. 속에 생크림이랑 딸기는 정말 여러분들 요즘에 제과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시면은 생딸기 우유라고 파는 거 아세요? 한 6천원, 7천원, 8천원, 만원 이렇게까지도 파는데 우유랑 딸기만 넣어서 섞어 놓은 거 있거든요. 생딸기 우유라고 팔아요. 진짜 완전 그 맛이야, 진짜. 너무 맛있잖아. 와, 이거 선물하면 대박나지? 맛있다고 난리 날거 어디서 파냐고, 만약에 여러분들, 안 드셔보신 분들. 일반 홀 사이즈 그런 케이크보다 요거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저 계란 비린내가 진짜 1도 안 나요. 생크림이 말해 뭐야, 진짜. 생크림. 어제 우리 이마트 그 크림이랑은.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해서도 안 되죠. 냠냠냠냠. 맛은 도치마롤이랑 비슷해? 아니,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1등, 1등. 진짜 맛있어. 도치마롤 없으면 먹어요. 지금 이한 조각에 반을 잘라서 제가 한 입에 먹었는데도 엄청 컸어요. 반인데도. 도쿄롤.
돌치마루는 안 좋아해요. 근데 도쿄롤보다 훨씬 더 크고 저렴하고 맛있고 3덕 콤보네요. 어떻게 이야기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는 그냥 진짜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코님 엄청 맛있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항상 맛있게 드셨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많이 잘라줘요? 일단 이거 좀 먹고요. 진짜 원픽 할 만합니다, 진짜. 엄마마 사실 기분이가 안 좋았는데 이거마저 시간 끌어서 힘 1500일 너무 축하해요. 후식도 만나게 드세요. 우리 급성님, 우리 또리또리 유돌이. 넌 내게 바랬지요. 와, 우리 급성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소장 선물 감사합니다. 이 초콜릿에는 생초코가 들어있어요, 안에 또. 생초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시트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고.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는 누구나 다 드셔도 돼요. 단, 기본 생크림 롤이랑 딸기 롤까지 드세요. 초코는 초코 좋아하시는 분만 드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본 생크림만 들어있는 롤이 하나 있고, 딸기 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친구는 강력 추천합니다. 19,000원. 짱이야. 이 보면 빵 부분이, 롤 부분이 그래도 좀 두껍잖아요. 근데 이게 두껍다는 게 하나도 그렇게 안 느껴지고, 진짜 촉촉하고 부드럽고, 단면 좀 봐봐요. 이게 빵구멍이 별로 없어.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맛이 느끼함은 1도 없으며 생크림은 진짜 입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깔끔해요. 많이 달지 않고요. 과일 신선하고 맛있죠. 초코님도 초코님도 순삭한 롤케이크입니다. 생크림 들어있는 게 있고 딸기 롤이 따로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마스카포네 롤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생초코가 들어가 있잖아. 쭉 길게 요 생초코 대신에 그 마스카포네 치즈가 쭉 들어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걔도 맛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케이크들이 4만원 5만원 막 이러면은 뭐 5-6만원 이러면은 좀 비싸면은 막 못 꺼내드리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착하다 착해. 네, 정말 진짜 씹는다는 거 못 느끼는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한 조각만 잘라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생생님 짱이야. 왜냐면 딴 데 하면 안 팔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맞아요. 많이 뒤로 잘라드릴게요. 네. 많이 잘라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네. 가격이. 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솔직히. 파리바게트 가잖아. 그럼 얼마야? 2만 1000원, 2만 2000원, 2만 3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 케이크 그거 먹는 것보다 이거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훨씬. 내가 이거는 1순위로 뽑는 것 중에 1순위. 진짜 훨씬 맛있어요. 강력 추천. 나 너무 놀랬잖아요. 이 세월이 가도 변하지가 않네. 맛이 그대로야. 이런 생크림을 드셔야 아 롤이 이렇게 맛있는 롤도 있구나. 아 생크림이 이렇게 느끼하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맛있는 이렇게 생크림이 있구나. 이쪽에 크림이 좀 적게 보이네. 이쪽에 엄청 많은데. 네. 아 이렇게 보면 생크림 엄청 많이 들었는데. 많이 또 안 드셔보셨어요 근데? 아티즈 롤보다 훨씬 맛있지? 1등! 훨씬 1등입니다. 롤 중에 저는 최고 1등이에요. 이거보다 맛있는 롤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롤 중에. 네, 저도 1등. 케이크도 포함시키고 싶어요. 디저트 3구는 왜 저리 가라는 줄 알아? 디저트 3구에 나오는 롤은 조그만해요. 그쵸, 크기가. 크기가 작아.
얘는 실제로 보면요, 크다니까요. 양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요. 여기는 주방도, 빵 만드는 주방도 다 보여줘. 오픈 주방이에요. 진짜 그 디저트 3구에 한 두 배 될 것 같아요. 두 배? 가격은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나는 생크림도 맛있지만 이 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빵 쪽이요? 집안의 생일? 그래요. 그리고 그거 얘는 있잖아, 먹으면서 네. 커피나 음료수 생각이 안 나요. 인정. 진짜 매운 맛있잖아. 보통은 너무 달아서 느끼해서 커피 마시고 싶거나 막 음료 마시고 싶잖아요. 나 혼나도 좋아. 무조건 이거 한 덩어리씩 사드셔보세요, 진짜. 디저트 3구도 나름 맛있지 괜찮긴 한데, 디저트 3구 그거는 냉동한 거 해동하는 거 알아요? 순누나?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디저트 3구 케이크들은, 롤들은 다 냉동해서 해동시킨 거예요. 맞아요. 얘는 만들어서 냉장고에 그냥 쇼케이스에 보관하니까 그래서 맛이 틀린가? 얘는 냉동하지 않아. 그 차이가 있나 봐요, 진짜. 오. 꽃 진해요. 근데 막 너무 달아서 진한 게 아니라 그 카카오 함량이 높아서 맛있는 초코 맛? 부드러운 생초코. 그리고 진짜 공부할 때 옆에 놔두고 하나씩 먹으면 공부도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연애 편지 쓰잖아? 대박 작살 났나 봐. 시적 표현이 막 떠오릅니까? 막 오만 거짓말 다 쓰게 될 거예요. 너는 롤케이크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에이. 마니님 그렇게 써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문학소년 등급. 아, 이거 빵만 먹어도 맛있다니까. 제 외적 오바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셔보신 분만 알아요. 벌써. 정말입니다. 먹느라 정신 팔려서, 글쎄요. 와. 자, 뭐, 다른 맛있다고 하는 롤케이크를 드셔보시고, 딱 얘를 드셔보시면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뀔 거예요. 얘가 진짜 생크림 진짜 한몫. 크림도 맛있고. 오빠 웬만하면 진짜 이런 거 먹으면서 극한 칭찬 잘 안 하잖아요. 나는 아무리 차가 막혀도 만약에 이거 먹고 싶으면 여기 이거 가지러 가요. 요 망이라고? 19,000원! 자,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그 티 하나 안 사, 이거 티 하나 안 사고 밥 한 끼 굶으면 돼. 어마어마 드렸죠. 네. 한 조각 더 드려야 되나, 이거? 한정수량 판매. 더 드시려나? 이거 남겨둬볼까요? 이거는.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나는 약간 좀 전파하고 싶어. 그러니까 세상에 약간 요렇게 맛있는 먹거리도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먹거리 간식도 많지만, 전통 먹거리도 많지만, 요런 맛있는 빵도 있어요. 아우, 당연하죠, 은기 누나. 자, 이거 드셔보신 분만 알아요. 케이크는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데, 이 롤은, 호불호가 없을 듯. 드신 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크기하고 양에 비해서 가격이 19,000원이면 대박인 거지. 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진짜 거의 두 배라니까요, 디저트 3구에. 간만에 먹어서 더 맛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알려줄까요? 제과제빵에 조미료 쓴다고 말씀드렸죠, 조미료. 그래서 드시고 나면 입안이 텁텁하니, 왜 MSG 많이 들어간 음식 먹으면 입이 막 텁텁하면서 계속 물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그런 게 별로 안 들어갔나 봐요. 거의 뭐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막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입안이 깔끔해요. 좋은 재료.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안 못 드셔가지고 무슨 맛인지 몰라서. 맞아. 초코롤이요? 초코롤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하시는 맛 드시게. 어,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그냥 조분조분 앉아서 먹으면은 와, 겉으로 봤을 때 또 맛있어. 어, 딱 맛있어 보여. 이 만졌을 때도 느낌이 틀려요. 여러분들 마트 가거나 빵집 가거나 그 카스테라나 롤 그 질감 알죠? 저 틀려요. 달라요. 아유 몰라 몰라. 진짜 서울 오실 분들은 꼭 꼭 드셔보세요. 까먹으니까 좀 메모장에 적어놔요. 내가 뭘 먹어야겠다. 이거 슈가 파우더 같은 거. 네. 아니면 포도당 가루일 수도 있고. 먹어볼게.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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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여기는 그리고 먼저 여기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어? 보통 롤 돌돌 말기 전에 설탕 시럽을 또 발라요. 빵에다 시트에다가 케이크 시트랑 비슷하게. 네. 근데 여기는 바른지 안 바른지 미세하게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달기가 그냥 이름 말할 수 없어. 그냥 하나도 걸그침이 없어 그냥. 근데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달기 딱 좋아. 나는 특히 계란으로 만들거나 약간 그런 음식들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 닭장 냄새가 맛이 느껴져가지고 난 그래서 카스테라를 안 좋아해요. 일반 카스테라 계란 맛이 너무 많이 나는 애들. 네. 근데 특히 대만 카스테라 얘는 안 그래. 그냥 좀 맛있어. 다른 여타 롤보다 빵 껍질 다 떨어져서 싫어요. 빵 껍질 안 떨어졌잖아. 오늘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요. 잘 떼세요, 레모님. 네. 저도 이게 비닐 뜰 때 여기가 벗겨지나요, 가끔. 요 맛있어 보이는 부분. 그게 좀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거 조금 덜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아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갑자기. 그쵸, 갈색 부분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우리 롤케이크 만들었었잖아요. 어, 롤케이크도 한번 만들어보지 뭐 그러면. 요즘에 딸기 시즌이니까. 아! 아무튼 있어요. 조만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카스테라를 먹잖아. 그럼 나는 갈색 부분만 띠 먹는데요. 맨 밑에 부분하고. 그게 제일 맛있는 부분 아니에요? 맞아요. 맨 위에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 어릴 때 종이도 씹어 먹었어요. 아, 그래서 가끔씩 뭐가 모나구나. 모서리 부분을 많이 찢어 먹었지, 우리 정이? 그래요, 알겠어. 갈색 붙어 있는 종이. 있다, 없다, 제이님. 뭐? 그 종이, 그거 먹은 적 있다, 없다. 어떤 종이? 카스테라 보면은, 어. 이런 롤 보면은 이렇게 갈색깔 띠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그거 먹은 적 있다, 없다. 아니? 한 번 없어요, 진짜? 응. 그래요. 믿어드리겠습니다. 전 있다. 긁어 먹었어요. 대신 씹어 먹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면은 그 종이에 빵이 붙어 있잖아. 그 부분을 돌돌돌 말아서 씹는 애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많이 안 그랬어요? 저 그냥 긁어 먹었어요. 긁어 먹었어요. 긁어 먹는 게 아니라, 그게 꾸깃꾸깃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입에 넣고 막 이렇게 씹어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언제 봐도 멋지신 울제이님 마니님, 항상 변함없이 화이팅 하세용.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모니님 소중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 최고. 밥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롤 잘 먹었습니다. 네, 제야만이 원픽.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꼭 이 맛 그대로 이 가격 그대로 유지하셔서 꼭 다시 또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60억 친구들 안녕.